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내어주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는 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하느님의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한데 모여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며 순수한 뜻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에페소 교회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꾀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은 종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 그들은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유언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성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멸망의 아들 말고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십사고 빌지 않고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저는 그들을 위해 제 자신을 거룩하게 하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선물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 선물은 이성적인 지식, 우리가 공부해서 축적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비추심으로 알게 되는 천상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은혜, 예와 아뇨를 아는 은혜, 좋고 나쁨을 아는 은혜, 옳고 그름을 아는 은혜, 어둠에 속하는지 빛에 속하는지를 아는 은혜입니다.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추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참다운 인식은 성령의 내적인 비추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무뎌진 우리 양심을 깨웁니다. 성령께서는 천상적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죄인들이라고,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다시 말해서 용서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 회개의 과정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용서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참다운 지식 안에서만이 우리는 죄에서 은총으로 건너가는 마음의 전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너감은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결코 끝나지 않는, 결코 끝내서는 안 되는 움직임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에 지식의 은사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양심이 깨어나 죄에서 은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끊임없이 건너가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자비지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청을 드리도록 합시다. 주님, 교회가 힘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게 하시어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자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석가탄 당신이를 맞이하는 오늘 서로 다른 종교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들의 수행생활이 어떠한 유혹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깨달음을 얻어 늘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들어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당신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배양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 도지에서 해 남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한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공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보고 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맡아진 희생재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르나르도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세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더불어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은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성사에 참여한 저에게 언제나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성체의 힘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어 이 위대한 성사를 나날이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